요즘 세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바뀐 연말정산을 두고 꼼수 증세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 문제를 풀기 위해 지방교부금을 손보기로 하자 교육청도 비상입니다. 가뜩이나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교육교부금마저 줄이겠다고 하자 교육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시 의회를 통과한 대구시 교육청 예산은 2조 6,337억 원입니다. 이 예산도 인건비 300억 원과 누리과정 800억 원 등 1,100억 원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교육 교부금도 줄이겠다는 교부금 개선 방침을 언급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관계자들도 학급수나 교원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 잣대로만 교부금을 줄인다는 건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교원 인건비라든가 학교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런 기타 복지비라든가 시설 유지비 이런 데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어서 교육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학급수를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학생 수가 적다고 농어촌 학교를 없앨 수도 없고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는 과밀 학급이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지방교육 교부금을 현재 내국세 20%대에서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교육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불붙은 증세 논란이 교육계로 불똥이 튀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